마가복음 9장입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한절한 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속해서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느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면서 뭔가를 논쟁했겠지요. 이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왜 잠잠했냐? 34절에 보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사역하고 계시고 귀신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이런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 이걸 논쟁,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차든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쉴 시간도 없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서로 누가 크냐? 이걸요, 쟁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들의 끝이 되어라. 더 낮은 자리로 가라.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요, 조금 역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또 배우면서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가는데 목회자는 최선의 지금 삶을 저 나름대로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크냐? 자, 이걸 논쟁하고 있다면요. 이것이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제자들의 현장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세요. 더 낮아지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세요. 이런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으면 다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 왜 이미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큰 사람이다. 내가 더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들어가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게 보는 내 눈이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모르게 우리 성도들이,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 중에서 누가 크냐? 이런 걸 자꾸 논쟁하고 누가 교회를 잘 섬기느냐?
이건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지. 누가 더 잘 섬기냐. 이 비교 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무사람의 끝이 되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최고 어린 주하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면 돼. 그게 정답이에요. 그 주하를 섬길 수 있는 믿음, 주하를 떠 받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첫째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화를 드리지 않고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싸웠구나. 내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커 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자다. 저는 제자교 단위 목사로 교회를 섬기지만 내가 큰 자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큰 건 있죠. 키만 크지. 그죠? 내가 마음속으로 교만해가지고 내가 큰 자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보다 위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임을 알기 때문에, 그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더 알고 싶어 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그죠? 좀 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요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또 그 교회가 잘 된다 합시다. 끝에 가서 잘 되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일어나는 걸 보시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며 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유스거리화 됩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우리 중에 큰 자냐 이런 논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나는 제일 낮은 자리로 가겠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문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겠다. 그게 사역자의 마음이고 중직자의 마음이에요. 그죠? 만약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누가 크냐 이러면요. 자, 편 가리기가 놓으겠어요 안 놓으겠어요? 반드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편 가르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냐? 편 가르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 친하기. 이게 교회 안에서 있는 단점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교회를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교회를 복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성경 중심적인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냐?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중에서 아, 나는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어렵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아,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복음적인 교회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 라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크냐 이 논쟁 속에 빠지면 그 생각은 헛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진짜로 잘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개인에게 잘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요, 성도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주면 목사를 진짜 도와주는 성도예요. 그죠? 다른 성도들 연약함을 자꾸 도와주고 부족한 점을 자꾸 도와주는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이 딱 목사가 볼 때는 최고의 성도예요. 최고의 중직자예요. 왜? 목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목사 개인에게 잘해주는 것은 저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엄청 괴로운 거예요. 나는
지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런 구체적인 예화들이 엄청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중직자 세면에 갔을 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중직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마세요. 중직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중직자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되세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게 성경적인 중직자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그대로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뭐 앉아있던 장로님들 그 좀 큰 교회였거든요. 다 그냥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맞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제 뭐 노회장으로서 마지막 목사 임직식을 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어제 막 설교를 두 번씩이나 하고 또 많은 손님들 온 가운데서 또 목사 임직식이라고 하는 목사 임직식 설교 이게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메시지를 잘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한번 탁 전했단 말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이 탁 오잖아 벌써요. 그래서 뭐 다 마치고 있는데 뭐 참여한 성도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제가 몇 년도에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참 메시지 은혜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쭉 하는데요. 제가 어제 했던 메시지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다운 목사가 뭐냐. 목사다운 목사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돼야 된다. 우리는 목사 이전에 주님의 양이다. 고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다. 그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목사다운 목사는 뭐냐. 윤리적인 목사가 돼야 된다. 윤리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 목사는 참 목사가 아니다.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면 자꾸 율법주의다. 윤리주의에 빠져있다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10계명의 제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요. 5계명보다는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다. 대인계명 전부 하나하나를 다 봐라. 전부 다 윤리적인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는 윤리적으로도 올바라야 되고 의로워야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 메시지 가지고 어제 보니까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 단체 속에서는 듣기 힘든 메시지를 하셨다. 어려운 설교를 하셨다. 오늘 참 은혜가 되었다. 아 근데 저 목사님 너무 세게 메시지를 하신다. 그래서 오늘 문상 갔다 오면서 이 목사님 물어봤어요. 야 어제 내 메시지가 그렇게 샜나 그랬더니 우리는 항상 듣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고 이랬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아 저 목사님 메시지 너무 세다는 반응이 나한테 막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많이 찔렸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면에서는 많이 팍 뭔가 메시지가 새겨졌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한번 내가 또 지나가니까요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 나는 이 핸드폰 목사님들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고 매일 올리는 성경 읽기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메시지를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요. 더구나 성경적인 메시지는 더욱더 중요하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잡히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그때부터 딱 사탄의 밥이 됩니다. 딱 사탄한테 딱 물리는 겁니다. 완전히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을 뭡니다. 왜 무느냐? 왜 무느냐? 사탄의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연약한 점을 알거든요. 제가 오늘은 은택도 교회 성경 읽는 시간 마지막 부분도 오늘 얘기 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뒤에 말씀 빼두시다 잘 아는 거니까 누구든지 어린 아이라고 말해서 그럴지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 누구든지 부족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영접하고 도와주면 이렇게 폭넓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안에서 대장도를 하지 마라.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 가지 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은요
진짜로 망하는 겁니다. 그죠?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그 속에 교만의 끝이 뭡니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뭐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잖아요. 또 교회에서 많은 것을 보았잖아요. 그죠? 많은 것도 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왔습니다. 성도들이 실패하고 성도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거는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는 다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조심해야 돼. 누가 크냐? 여기에 걸려도 안 된다는 거야. 누가 크냐? 여기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철저히 낮아지는 자가 되겠다. 나는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에게 꿉꿉꿉꿉 절하며 나는 그렇게 섬기며 살겠다. 나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복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래 되면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왜?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교회가 산으로 가죠. 그렇죠? 아,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나하고 친한 사람도 섬기고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도 섬기고 이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저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이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저 성도에도 친절하고 그제 뭐 1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이나 어제 알았던 사람이나 이렇게 친절하고 인사하고 반갑다고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만 딱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있으면 교회는요 진짜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크냐? 딱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요. 딱 떠오르더라니까요. 누가 크냐?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라. 나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라. 우리 모든 성들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낮아지지를 못하구나. 그러니까 끝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대장노를 하려고 하고 편가르기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아직 몰라가지고 우리가 속고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꼭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기도의 이 짧은 기도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가 적어되어졌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신앙훈련보다 더 훌륭한 신앙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는 내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친절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의 축복, 교회 안에서 낮아지는 자의 축복.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의 축복, 교회 안에서 낮아지는 자의 축복. 그죠? 거짓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죠? 내보다 못한 사람에게 인사를 꼬박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게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도 크고자 하는 욕망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우리는 나를 높이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크냐? 제자들의 쟁론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이런 쟁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성경을 읽어사오니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모든 성도들을 나보다 높게 지키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며 일평생 교회를 섬기는 신분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종도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도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며 또 섬기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